안녕하세요. 이박사전공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숫자로 말하는 중국어 표현들. 중국에서는 이전부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QQ라든지 웨이신, 우리 한국의 틱톡 같은데 문자를 주고받을 때, 대화할 때 재미나 혹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숫자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숫자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530, 530, 520, 775 이런 번호들이 있어요. 무슨 암호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중국 친구들과 카톡 할 때, 웨이신 할 때 이 숫자로 답장하시면은 중국 친구도 좋아할 겁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왼쪽에 보면은 저 1인 출판사 성원 출판사 저 개설했죠. 블로그 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책 소개 보고 마음에 드시는 책 있으면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숫자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하고 끝으로 원어민 발음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숫자 530 무슨 뜻이냐? 我想你 보고 싶다. 한국 해석 설명할게요. 530 하면은 我想你 뜻이. 두 번째는 520 我爱你 젊은 사람들 자주 쓰는 그 표현들이죠. 520 하면 我爱你 시험에 세 번째 775 는 비슷해요. 친친워 워는 오네요. 그죠? 친친워 친친워. 자, 친이면 뽀뽀하다. 예, 친친워 하면은 나에게 뽀뽀해 주세요. 약간 그 시간의 표현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빠빠오 빠빠오는 빠오빠오 날 안아주세요. 빠오빠오 안아주세요. 중국은 뜻글자인데 소리의 의미가 부족해서 아마 이 숫자가 발달된 것 같아요. 5번 같은 거 보면 잘 만들었어요. 1314 2324 중국어로 무슨 뜻이냐? 이生이世입니다. 한평생 일생동안 이生이世 아이니. 그러면은 1314 520 하면은 이生이世 我爱你 그렇게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재미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빠산치 빠산치 别生气 산치 生气 生气 비슷하네요. 别生气 화내지마 빠산치입니다. 일곱 번째는 825 别爱我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825 别爱我입니다. 8번도 잘 만들었어요. 1711 이신이 이신이. 자, 중국 사람 문자 할 때는 1711 이렇게 씁니다. 근데 북경에서는 대륙에서는 이를 발음할 때는 야오라 그래요. 야오. 대만에서는 이라 그러고. 대만의 유명한 101 빌딩이죠. 대만 사람들은 102 따샤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야오링 야오. 대륙에서는 야오라 그러고 대만에서는 이라 그러는데 이치이 이신이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이 한결같은 마음 이신이입니다. 9번 치얼죠. 비슷해요. 취허죠. 치얼죠. 누가 만들었는지 해도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면 진대엔 치얼죠바. 취허죠바. 열 번째는 치오료. 치오료는 싱쿠라. 싱쿠라입니다. 원래 싱쿠라는 장배가 위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수고했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중국 가니까 남녀 평등해서 그런지 뭐 아래 사람도 위 사람 보고 신 골랐었던데 원래 대만에서는 老师가 학생한테 위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신 골랍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중국에서는 막스대 그냥 중국은 위아래가 없는 동네죠. 치우려 신고라 치우려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네요, 그죠? 수고했어 이런 말. 좀 이따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봅시다. 그다음 11번째는 지우바치. 지우바치가 뭐야? 对不起. 对不起. 지우바치.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리네요, 그죠? 12번째는 526. 526은 무슨 뜻이죠? 我饿了. 이거 좀 쓰면 좋겠네요. 526. 한국어 하면 안 되네. 526. 我饿了. 나 배고파요. 13번 재밌습니다. 0487. 你是白痴. 白痴면 백치. 너는 바보야. 0487. 내 마음을 몰라주고. 0487입니다. 우리 한국 젊은 사람들이 중국 애들하고 틱톡 할 때, 틱톡이 아니죠. 뭐죠? 웨이신 할 때, QQ 할 때 쓰면 재밌겠네요. 중국 굉장히 보편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 사람은 무난합니다. 그동안 제가 좀 무시했는데, 오늘 배웁니다. 14번. 233. 233은 중국어는 아하하 하하다샤오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웃음소리 할 때 크크 하잖아요. 크크. 한국의 크크는 중국에서는 233. 너무 웃을 때는 233333 산을 계속 씁니다. 233은 하 아하하입니다. 하하다샤오. 웃는 소리를 말하는. 의성어는 우리나라가 발달됐죠. 그 다음에 15번. 오세계. 우우우. 이건 중국 발음 옷자죠. 이거. 중국어는 우우우입니다. 우는 소리예요. 233. 233은 웃음 소리고. 우우세계는 엉엉 우는 소리입니다. 우우우. 조금 비슷하네. 그 다음에 보통 16번 88 바이바이. 젊은 사람들 헤어질 때 전부 다 바이바이 했습니다. 영어의 바이바이 있죠.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 이제 많이 쓰지만 하나 가르쳐드리면은 중국 사람 헤어질 때 자 이제 보다는 자면 이후 保持 联系 바 保持 联系 말 배우세요. 계속 연락하고 지냅시다. 네. 이후 保持 联系 바 保持 알죠? 유지하다. 联系 연락. 앞으로도 계속 전화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保持 联系 바 保持 联系요. 그 말 많이 쓰면 좋아요. 자 이제는 잘못하면 완전 헤어지는. 88하면 빠빠하면 바이바이고 빠빠리하면은 바이바이로. 그럼 안녕? 약간 여성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88은 남성적인 표현이고. 바이바이로. 그럼 안녕? 다음에 18번은 7456. 이 빛이 잘 만들었어요. 7456는 치스워라. 아, 열받아. 화나 죽겠어. 7456입니다. 요거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9번 지우스 지우스. 이 중국어에 지우스 지우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뜻이 맞아 맞아 그렇고 말고요 구사구사입니다. 지우스 지우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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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스. 이때 지우스는 이때 시는 맞다는 뜻입니다. 오를 시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가 아니고. 20번 똑같아요. 발음이 지우바는 술집을 지우바라고 하잖아요. 바 그죠? 지우바. 자 이렇게 순간 배워봤습니다. 중국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몇 개는 기억했다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정신이 좋아할 겁니다. 여담인데 여러분이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2050년 되면은 앞으로 몇십 년 남았지만은 세계 1위 국가가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어 미국 좋아서 배운 거 아니죠? 우리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수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원어민 그 틱톡에 올라온 거 같이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530我想你，520我爱你，775亲亲我，885抱抱我，1314一生一世，837别生气，825别爱我，1711一心一意，729去喝酒，756辛苦了，886拜拜喽。